죄송합니다. 아빠! 아니, 배달 한 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아, 죄송합니다. 다시는 우리 업체에 얼씬도 거리지 마요. 알았어요? 아, 사장님. 아유, 나이만 많아가지고 이거. 씨. 아, 저희 사장님. 아, 죄송합니다. 아빠. 현영아. 아빠 저 사람 뭐야? 봤어? 아빠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이야. 근데 언제 왔어 우리 딸? 아니 아무리 사장님이어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어떡해. 내가 가서 말하고 올게. 아, 현영아, 사실은 아빠가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실수를 좀 했어. 아니 무슨 실수? 오토바이 사고라도 냈어? 아니야. 그럼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뭘 했는데? 아빠 키를 들었어. 중학생들이 환호하더라. 아니 아빠 보고 폼 미쳤대. 일로 와봐. 벌써 SNS에 짤 돌고 있어. 신림역 사거리 50대 오토바이 남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헬멧을 벗고 탈 걸 그랬나 봐. 아빠 뭐해? 현영아, 그래. 아빠 그래서 배달은 한 거야? 했지. 아니, 배달은 뭘 했는데? 치킨하고 피자. 아, 그럼 배달만 잘하면 된 거지. 왜 저렇게까지 무시를 하는 건데? 피자가 찌그러졌어. 어? 아빠 귀 들었다고 했잖아. 현영이가 아빠 말에 집중을 안 하네. 두 번 말하기 입 아프다야. 아빠, 아빠 진짜 왜 그래? 잠깐만. 아빠,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다쳤어? 아니야, 그 현영이 신경 쓰지 마.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좀 봐봐. 괜찮다니까. 뭐가 괜찮아? 팔 왜 그러는데? 타투를 했어. 이래야 쎄 보이잖아. 와. 봐봐, 쫄았지? 현영이도 학교 생활 편하게 하려면 타투 해볼래? 아빠, 나 학생이야. 아빠 진짜 철없다. 아빠, 아빠 이렇게 철없는 거 보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?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냐고! 같이 했어. 어? 커플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서. 와. 용문신으로 했어. 용의 해잖아. 아빠가 꼬리고 머리는 엄마한테 있어. 이따가 집 가서 이렇게 합체된 거 보여줄게.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. 아빠 뭐해? 미안하다 영아. 아빠가 또 잘못을 했어. 미안해. 아빠 다시는 그러지 마. 그래. 위험하단 말이야. 알았어. 아빠 근데 배달이라는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있어? 아니 아빠 괜찮아. 전혀 안 추워 뭐. 안 돼. 그러다 감기 걸려. 내가 아빠 그럴 줄 알고 목도리 가져왔다. 아빠 아프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일하세요. 현영아, 그 아빠가 감기 걸리는 게 훨씬 나. 우리 현영이 아프면 안 돼. 현영이 해. 아빠, 이거 내가 아빠 주려고 열심히 뜬 거란 말이야. 자, 아빠 아프지 마. 손 아프게 이런 걸 왜 만들었어? 현영이 해. 이거 아빠 주려고 만든 거라니까. 매! 왜 안 매는데? 목걸이가 안 보이잖아. 와. 이거 이번에 알바비 모아서 뽑은 거야. 18K.
아 이게 있으면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. 아 현영아 자. 와 또 쫄았네. 아빠 아빠 좀 철 좀 들어. 아 현영아 아! 현영아 미안해. 아,